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폭발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짜잔.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원준 씨는 그냥 뭐 신났어요. 자기 기어 자랑하러 나온 거나 마찬가지고. 아주 즐겁습니다. 네, 원준 씨는 이제 마제스티 7현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미 이 시스템과 사운드에 워낙에 익숙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6현을 치면은 6현을 갖고 싶어서 난리가 나는. 네, 그만큼 견물생심을 이끌어내는 기타. 알면 알수록 갖고 있는 사람이면 갖고 있을수록 더더욱 갖고 싶어지는 네. 바로 그런 기타 마제스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원준 씨는 6현 기타는 없어요? 6현이 요거 전에 BFR6예요. 아. 여기 볼트온으로 돼 있는 그 BFR가 그렇죠. 있어요. 네. 네. 고고가 이제 6현이고요. 7현은 마제스티로 가지고 있고. 마제스티로 갖고 있고. 그래서 지금 아마 요거 매물 없으면 제가 지고 일단 그거 두 개만 해도 돈천인데 뭐. 근데 벌써. 이거를 되게 노리시더라고요. 이거. 네. 요거. 왜냐하면은 이게 그 예전에 BFR의 그 볼톤의 그것도 좋긴 좋은데 이윙 붙인 이 형태에 이 쓰르네 여기에 또 익숙해지면은 이 편의성과 요게 이 정말 감성, 편합니다 진짜. 네. 여기에 완전 꽂히게 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게 진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알아서 더해. 네, 더 자기가 알기 때문에 더 꽂혀 있는 거야. 네, 맞아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고기를 너무 좋은 고기를 먹어버렸어. 야, 이 세팅 누가 했냐? 야, 잘하네. 야, 잘하네, 진짜. 자, 이게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 핑크 샌드가 그 9.5, 9.5 9가 나왔어요. 예. 브레이킹 올 핑크 역시 미제다. 로얄 핑크 뭐 이렇게 해서 아주 높은 점수가 나왔는데 이번 시간에는 가격이 25만 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근데 뭐가 스펙이 다른가 하고 살펴봤더니 뭐 다른 목재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냥 하드웨어가 무광 블랙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이 색상이 그냥 좀 더 화려한 색상이라 공임이 조금 든다 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썬버스트가 한 10만 원 비싸요. 네, 그래서 안에 안에 보면은 그쵸? 기본적으로 뭔가 좀 더 한 게 많아. 손이 네. 좀 더 많이 갔어. 네. 그래서 25만 원 정도 그냥 공임 차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 목재 구성이나 스펙이나 똑같기 때문에 네. 사운드도 지난 시간과 동일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색상에서 사운드 오는... 하지 말까요? 그럴 순 없고 혹시나 시연... 기분 차이가 나는지 예. 네, 그 정도만 그래도, 체크하시고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524만 9천 원의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얘는 25만 원 차이로 연장원에 못 나가겠네요. 그렇죠. 네. 사실 뭐 권속가는 둘 다 뭐 700만 원대라. 네, 어차피 네. 25만 원치 조금 더 무거운 것 같아요. 25만 원치 무겁다. 네, 그렇죠. 이게 무게가 지난 시간 2.97kg였고 얘가 3.08kg. 100g이 더 나갑니다. 100g. 100g 어치 네. 뭐 페인트를 더 페인트, 썼나? 저도 페인트가 100g 페인트가 네. 그러네요. 전장 95cm. 무게 3.08kg, 두께는 38mm, 12프렛 뒷둘레는 75mm. 12프렛 뒷둘레가 달라졌네. 네, 12프렛 뒷둘레가 1mm 또 줄었어요. 예. 네. 그리고 탑은 메이플 탑이고요. 멋있다. 아프리칸 마호가니 하이글로스 폴리에스테르 바디 윙이 달려 있고요. 혼두라스 마호가니 스루넥입니다. 하이글로스 폴리에스테르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고요. 쉘러 M6 IND 락킹 헤드 머신입니다. 앞으로 돌아와서 지판은 에보니, 지판 공률 반지름은 432mm, 스케일 길이는 648mm고요. 스케 프레스는 24, 미디엄 점보 프레스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픽업은 4개 레인메이커, 브릿지, 드림캐쳐, 디마조 세트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피에조 달려 있고요. 컨트롤은 이제 뭐 지난 시간에도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싱글로 전환이 가능한데 싱글은 각각 험버커일 때는 안 되고 그 픽업 셀렉트 2단일 때만 이너 사이드로 먹게 되고 나머지는 험버커로만 구동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매드톤이라고 불리는 20dB가 올라가는 것들은 웬만하면 클린톤에선 사용하지 마시고 개인 시에 개인 부스터로 사용을 하시면 효과가 좋고 그리고 위쪽에 이제 그 셀렉터 피에조 픽업 셀렉터는 아예 위쪽으로 올려놓으면은 피에조 가운데다가 놓게 되면 마그네틱 피에조 동시에 그리고 마그네틱만 해서 총 마그네틱 쪽에 4개 거기에 플러스 피에조를 한 중간 단계에서 4개 그 다음에 피에조 하나에서 총 9가지의 톤을 톤이. 들을 수가 있는 모델입니다. 자 사운드 들어볼게요. 밴더 트윈이고요. 이거 볼륨 부스트를 할 때요 이거 네. 양을 뒤에 이걸로 조절 가능하시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여기에서 내가 굳이 클린톤을 부스트 해가지고 쓰고 싶다 그럼 하면은 줄여서 예, 조절을 하시면 돼요. 부스트 되는 양을 네 지금 거의 뭐 됩니다. 약간 그 마제스티 영업사원 네. 같은 느낌의 네. 설명이었습니다. 이거 배터리 한번 끼면 얼마나 가요?
아, 꽤 가요. 몇달 가요. 몇달 가요. 아, 그렇군요. 뽑았을 때만 전원이 들어가고요. 예, 그렇죠. 네, 빼면은 여기 전력이 좀 차단이 돼서. 네. 아, 역시 영업사원 아주, 같은 그런 속에. 네. 그러면 조용히 연습할 커미션은 때는 제가 계좌 불러드릴게요. 예. 야, 조용히 연습할 때는 잭 빼고 연습하는 게 배터리를 더 아낄 수 있겠죠. 아,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뭐 하는 거지 지금? 영업하고 있지 뭘. 자, 리어부터 갈게요. 신한은행이시죠. 네, 심찬 일단 사운드. 얘도 좋은데? 얘가 소리가 좀 더 두껍지 않나? 얘가 네, 좀 더 밀고 나오네. 네, 바로 비교해 볼게요. 바로 비교. 네. 훨씬 좋은데? 지금 저 리어 픽업이었죠? 리어 픽업에 이렇게 바로 비교해 쳐 볼게요. 얘가 좀 더 출력이 높지 않나? 없잖아? 그러면 가장 그 특징적인 게 또 쌍싱이잖아요. 네, 쌍싱. 2단의 쌍싱 한번 들어보고 바로 다시 바꿔볼게요. 네. 자,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쌍싱. 2단 쌍싱. 얘가 좀 더 얘가 좀 더 나오네. 미드레인지가 더 많아요. 맞아요. 이게 아무래도 소리가 그, 다르네요. 뭐가 좀 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도장이 두터워서 그런 건지 이시로만지 뭔가 조금 더 얘가 근력이 좀 더 좋은 예, 느낌이에요. 피지컬이 좀 더 앞으로 나오는 느낌. 차이가 있네요, 사운드가. 차이가 있어요. 오, 좋다. 네, 좀 더 밀고 나와요. 마샬로 복습. 마샬이 좀 더 두텁게 느껴져요. 오, 아우 좋다. 아, 자 메이킹 한번 해보시죠. 쌍시. 아까랑 같은 거 한번 해주세요. 아 같은 거요? 아, 네. 쌍시, 아까 코러스까지 넣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나더 데이 인트로가. 오, 좀 더 많이 나온다. 확실히 달라요. 네네. 소리가. 너무 좋은데 이거? 아우씨 좋습니다. 코러스. 자 코러스 빼고 들어볼게요. 엠포글로 약간 이 소리가 마샬 게인 좋습니다. 마샬 게인이요.
편한 게 장땡이에요. 장땡. 아, 좋네요. 진짜 좋네요. 사운드가 짱짱하고 멋있습니다. 야, 자, 편하다고 편하다 그러더니 막 그냥 진짜 떡 주물르듯이 조작을 하시네요. 아, 색깔만큼 약간 핑크 샌드가 조금 더 밝고 화사한 느낌이 좀 있었다면 엠버글로는 조금 더 진하고 두터운 느낌에 상당히 조금 더 이제 남성성이 좀 더 강조된 네, 좀 더 약간 피지컬이 더 많이 느껴지는 그런 사운드를 들을 수가 있었고요. 약간 취향 차이일 것 같습니다만 둘 중에 하나를 그냥 준다고 하면은 원준 씨는 뭘? 전 이거요. 아, 엠버글로. 네. 선생님은? 아, 두 개 다 주면 안 되나? 안 돼요. 하나만. 그럼 저는 핑크로 하겠습니다. 핑크로. 네. 저도 엠버글로. 아, 사실 디자인은 핑크. 네, 원래 네, 핑크를 네, 좋아해서. 네. 근데 아, 오늘 사운드다 보니까 약간 좀 여기가 좀 홀리네요. 건우는? 이거 엠버글로. 최피디님은? 핑크. 핑크. 색깔이 너무 예뻐서. 너무 예뻐서. 맞아요. 아, 맞아요. 그러니까 사운드적으로 보자면 확실히 이쪽이 끌리는데 디자인적으로 또 저게 너무 예쁘고 이래서 아, 되게 너무... 사람 헷갈리게 만드는. 실물로 보면 되게 이뻐요. 정말 이게. 예쁩니다. 예. 거의 뭐 역대급. 봐도 예뻐요. 어, 봤었던 저런 핑크 계열 중에 진짜 제일... 브레이킹 올 핑크예요. 예. 거의 다 잡아먹습니다. 네. 자, 이렇게 또 저희가 취향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이게 In the Presence Enemy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요? 이거 뭘 외우는 걸 잘 못해가지고. 근데 뭘 치는지는 알려줘야 될 거야. 그걸 외워 그 곡줄을? 네, 진짜. 그걸 이거. 어떻게 외웠어? 이겁니다. 아, 그렇군요. In the Presence of Enemy. 파트 1이죠. 네. 네. Enemies 이러네요. In the Presence of Enemies. 파트 1. 적들의 앞에서. 네, 그렇죠. 적들의 면전에서. 적들의 존재 앞에서. 면전에서. 네, 적들의 면전에서. In the Presence of Enemies. 파트 1. 이것도 네 거의 뭐 네 그 끄트머리 있는 그런 그 네, 곡들을 포토노이 같은 건가요? 네, 그 아, 이거 포토노이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또 무지막지한 노래 같이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야, 아니 이거 솔로 뒤에 어떻게 치는 거야 도대체? 그걸 어떻게 외웠어? 제목도 모르겠어? 제목도 모르겠어? 와 네. 나는 약간 그 뒤에 이렇게 갑자기 미쳐갖고 폭주하는 솔로는 거의 약간 에르토메니아 이후로 약간 거의 딱 에르토메니아도 있죠. 딱 네. 그런 느낌이잖아요. 마지막에 폭주해가지고 막 날아가는 거. 아니 그렇죠. 진짜 보고 있는데 내 손이 아파. 다들 약간 촬영하다가 네. 아니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걸? 네. 다들 네. 기겁을 했는데 야 징글징글하네요. 고생하셨습니다. 폭탄 처리반의 길이 이렇게 어려운 거군요. 아니 이 정도는 폭탄 처리반이 아니고 폭탄이 아닌 걸 갖고 폭탄처럼 만드는 거 아니야? 폭발물을 처리하는 게 아니고 폭발물로 폭발물로 처리해주는 느낌이야. 이게 폭발물이세요? 내가 인센티브가 있단다 하면서 이제 둔감을 시키네. 아, 얘를 폭발물로 이렇게 바꿔주네. 야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직업을 또 네. 정체성을 바꿨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놀라운 사운드, 놀라운 플레이 잘 들어봤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마제스티 SUV 버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그러게요. 약간 좀 더 피지컬이 강조된 느낌. 저 올해도 한 줄 평에 목숨 걸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리 하십시오. 네, 내가 나아갈 길은 이거밖에 없고. 내가 나아갈 길은 이거밖에 없다가 한 줄 평 1위 할 것 같다. 자, 저는요. 너 좋아서 줄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야. 너무 좋아서. 네, 맞아. 네. 지금 좋은 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아니, 좋은 말만 생각하고 있어 사실. 딱히 뭐 할 말이 없네요. 저의 한줄평은요. 네. 이거 이제부터 제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냥 전시만 버즈비에 돼 있을 뿐이지. 예, 가지세요. 그렇습니다. 저는 와 이게 이제 엠버글로우잖아요. 엠버글로우. 근데 이게 딱 쳤을 때 좀 더 남는 릴리즈 여운이 예. 굉장히 좀 깁니다. 예. 그래서 여운. 이 남는다는 뜻으로 Amberglow, Afterglow 이렇게 드리도록 Afterglow. 하겠습니다. 네, 여운이라는 뜻이죠. 자,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이제 로얄 핑크와 이번 시간에 Afterglow까지 네. 아주 화려한 마제스티 6의 라인업을 같이 감상을 해봤는데 과연 점수에는 변동이 있을지? 자, 몇 대 몇 대 몇? 9599! 야, 드디어 올라왔습니다. 독특하네요. 야, 진짜 놀라운 점수가 나왔습니다. 네, 이 9.5가 3개가 나왔다라는 거는 이게 지금까지에 비해서 조금 더 임팩트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500만 원이 넘는 가격대에서 9.5가 3명한테 다 나왔다라는 거는 진짜 놀라운 가격과 애초에 상관이 없는 그냥 놀라운 성능만을 얘기하는 단적인 그냥 그런 사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오늘 마제스티 폭발물 처리반이 정말 제대로 된 폭발물을 갖고 폭발물 같은 연주를 한 네. 아주 좋은 네, 밸런스의 그런 리뷰 잘 구경했고요. 다음번에 또 네. 재미있는 시리즈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원준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